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마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작은 화분에 상추나 다른 채소들 심었을 때 영양제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리고 자동급수로 상추를 키울 때 어떻게 영양제를 주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잘 봐주세요. 먼저 유기질 비료를 물에다 녹이셔야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유기질 비료입니다. 다 있는 곳에 가셔도 있고 종묘상에 가셔도 있습니다. 이거를 생수병 뚜껑으로 하나만 이렇게 해서, 제가 종이가 없어서 이 비닐에다가 하는 건데요. 종이에다 하시면 더 좋습니다. 망치로 깨주세요. 이렇게 유기질 비료를 망치로 다 깨졌습니다. 그냥 하시면 물에 잘안 녹습니다. 이거는 2리터 생수병 미지근한 물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래서 마구마구 흔들어주세요. 벌써 이렇게 많이 녹았죠? 이제 유기질 비료가 다 녹았습니다. 어떻게 영양제를 줘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화분이 작죠? 그래서 여기다가 부어주기엔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저면관수 방법으로 부어주려고 하는데요. 지금 유기질 비료를 제가 좀 약하게 탔죠. 보통 식물에 영양제를 주실 때는 좀 약하게 자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선이 있죠? 이 선보다 조금 더 위로 오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 화분이 작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되면 이게 다 스며 올라가겠죠. 겉흙이 말랐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 화초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양제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겉흙이 촉촉하게 젖어오면 이거를 이렇게 빼내시면 되겠죠. 또 이렇게 자동급수식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끝이 좀 가느다란 조루를 이용해서 이렇게 영양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큰 페트병에 심었을 때 언제쯤 영양제를 줘야 되는가 하면, 여기다가 심었을 때 제가 여기다가 유기질 비료를 조금 섞어 가지고 심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양제를 주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끝에 뿌리가 보이면 이런 식으로 영양제를 주시면 됩니다. 한 2주에 한 번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줄 필요는 없고요. 또 이 화분에 심었을 때, 작은 화분에 심었을 때도 제가 여기다가 유기질 비료를 조금 섞어서 심어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으로, 여기 보시면 뿌리가 보이시죠? 이렇게 뿌리가 나올 때 이렇게 영양제를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2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유기질 비료를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동급수로 키울 때 또 중요한 거는, 요즘에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지고 있죠. 그래서 한 3일에 한 번 정도는 물을 버리고 새 물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귀찮으시면 그냥 놔두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제 여기에 뿌리가 많이 길어지게 되면 거의 반수경재배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잘 자랄 것이고요. 이게 조금 더 크면 잘라서 먹으면 되겠죠. 유기질 비료를 딱 한번 주고,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얼만큼 컸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페트병에 심은 거. 열흘 동안에 엄청나게 자랐군요. 이제 조금만 더 크면 뜯어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위에가 이렇게 초록으로 보이는 거는 날씨가 흐려서 그렇고요. 해가 뜨면 이게
적색으로 바뀌게 되죠. 꽃상추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벌레 하나 없이 너무 깨끗하게 잘 컸죠. 너무 깨끗하게 잘 컸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안 주셔도 되고 주셔도 되고, 더 빨리 키우실 거면 이렇게 유기질 비료 조금만 주시면 되겠죠. 그럼 작은 화분에 있는 거는 얼마큼 컸을까요? 우와, 어마어마하게 컸네요. 열흘 사이에 이 작은 화분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컸죠. 깨끗하게 너무 튼튼하게 잘 컸습니다. 이파리도 도톰하고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도 잘 크는 상추를 여러분도 꼭 키워보셔야 되겠죠? 상추가 너무 키가 자라고 이파리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영양이 부족하거나 햇빛이 부족하거나 그럴 경우에 웃자라게 되는데요. 상추는 최대한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고,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창문을 열어서 통풍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추가 많이 컸는데 뜯지 않으면 웃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 되면 뜯어서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파리가 또 더 많이 달리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한 개당 한 번에 너무 많이 뜯지 마시고 한 두 장에서 세 장 정도만 뜯어주세요. 그리고 며칠 있다 또 뜯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상추를 좀 더 오랫동안 드실 수 있겠죠. 여러분도 이 계절에 심어만 놓으면 잘 자라니까 꼭 상추 한번 키워보시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